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선 경기를 통해서 지금 1패를 하고 있던 박성훈 선수, 이학주 선수를 잡았습니다. 조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박성준 선수가 1승을 달리고 있고 박성훈 선수가 1승 1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지금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바로 박성준 선수, 이학주 선수의 대결에서 이번 경기에서 이학주 선수가 지게 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이학주 선수가 다시 한번 박성준 선수를 꺾게 되면은 재경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경기가 뭐 지난 경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도 분명히 박성준 선수도 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예, 이번에는 뭐 박성준 선수 그때는 원외 처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빠른 그 러커 난입 뭐 이런 것들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닭사우론에서 러시거리가 멀리 걸렸거나 어쨌든 가깝게 걸렸거나 박성준 선수가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개인전 성적이 안 좋은 이학주 선수보다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선수는 좀 경기를 길게 보고 할 필요가 있고 이학주 선수는 이런 박성준 선수를 상대로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마치 박성훈 선수가 이학주 선수에게 그러듯 이학주 선수도 박성준 선수에게 예측하지 못한 빌드를 활용을 해서 경기를 좀 잡아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본 경기 때하고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는 이학주 선수와 박성준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MBC 무비 서바이벌 조별 플리그 대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이학주 선수한테도 중요하고 박성준 선수도 중요합니다. 이학주 선수가 이기게 되면 대경기 가는 거고 박성준 선수가 이기게 되면 경기를 끝이 납니다. 예, 이학주 선수 박성훈 선수에게 분패를 하면서 결국 다시 1패 상황으로 몰렸는데요. 여기에서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 5파인 예선까지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성준 선수죠. 예,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양방송사에서 승부 7패 정도의 최근 전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날입니다. 예, 상당히 그 좋은 그 승리를 쌓아놓고 있고 날 잡은 만큼 확실하게 승리 쌓아내서 예전에 박성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학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전쟁은 박수사로 칩니다. 확인해보죠. 예, 오늘 분위기 좋지만 랩의 전적만 보자면 테란 지금 좀더 낫네요. 4승 1패로 3경기 앞서 있는 테란이고요. 이학주 선수가 지난번에 아주 멋진 그런 전략을 사용했었죠. 원팩 풀이 그리고 샤프트를 올려주면서 벌써 드랍을 가능했었는데 하필이면 박성준 선수가 상당히 가능한 원의 처리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벌처를 막을 만한 유닛이 없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는 힘들겠지만 비슷한 상당히 독특한 이학주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준비해 왔으면 좋겠고 네. 오영종 선수가 잘하고 있는 만큼 당연스럽게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이학주 선수도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박성준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이학주 선수 이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번 경기에 박성준 선수가 다시 이기고 2승으로 메이저 진출전 올라가게 될지 두 선수의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대경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학주 대 박성준, 박성준 대 이학주 선수 1승 두 선수 다 정말 정말 1승이 중요합니다. 이학주 선수 지금 1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기간에 그냥 끝이 되었으면 기다렸다가 서바이벌리 예선부터 다시 승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성준 선수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은 다시 한번 대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이기게 될지 경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7시 쪽 박성준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7시. 네, 박성준 7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학주 선수는 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시에 초록색 테란, 통록색 테란 이학주 선수. 1시와 7시 맵은 다크스타운은 2입니다. 대각선 거리에요. 네. 여기서 테란이 저구 상대로 많이 이겼던 게 거의 뭐 FT 테란 쪽으로 FT 테란 전략을 사용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그 승리를 보였었는데 그 이학주 선수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경기 중에서는 이 프로리그에서요. 배틀의 관리에 있어서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학주 선수가 이전처럼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빠르게 좀 SCB가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죠. 네, 입구 쪽에서 건물을 찍기 위함인가요? 다시 또 체크를 위한 네. 네,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그냥 배럭스 위주의 어떤 병력을 운영을 해서는 이 박성준 선수의 워낙 이미 박성준 선수의 공격적인 운영에 또 머리는 한 번만 한꺼번에 잡히게 되면은 또 경기가 또 적에게 또 많이 기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운영을 지금 하겠다라는 목적이 보이네요. 네. 지난번 경기에서 박성준 이학수 선수가 바크다운 2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기서는 이학수 선수가 승리했어요. 예. 네. 네. 딱 저 드론이 5시 쪽으로 도착하기 전쯤에 배럭스가 완성, 네, 지워지기 시작하는데 이학수 선수의 생각으로는 저 드론이 일단은 못 들어오게 네. 네, 생각을 한 것 같죠? 네. 네, 입구 쪽을 맡고 있는 이학수 선수. 두 선수 다 지금 경찰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고 있죠. 깨스테치라네요. 네. 어쨌든 이 상태면은 분명히 고민이 될 겁니다. 아, 입구 쪽이 막혔구나. 그렇다면은 이것은 빠른 체크일까? 아니면은 입구 쪽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뭐 소수머리만 생산하고 빠른 확장일까?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지금, 결론에서 고민을 할 텐데, 뭐 그것은 이제 저그닝을 꾸준하게, 저그닝이 나온 상태에서 저그닝 경찰을 통해서 혹은 오버로드 찔러넣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네. 어쨌든 러시거리가 멀기 때문에 테란이 압박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그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드론 생산하고 해처리 늘려가면서 눈치를 제대로 잘 봐야 돼요. 네, 지금 박성준 선수는 네. 스포닝풀을 가지 않고 먼저 해처리를 펼쳤습니다. 네, 연인이 다정하네요. 지금 두 선수는 정말 피말리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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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선수는 입구 막았다. 그렇다면 머리 예. 네. 입구가 할 말이 없어지네. 잘 안 막혔죠? 예.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박성준 선수. 예. 겉모습만 보기에는 막힌 것 같았거든요. 네. 자, 또. 네. 다시 들어왔다고 확인하고 다시 빠졌죠? 네. 그러면서 예. 입구를 뭐, 막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다크타우론 이 한시 방향에서는 입구 막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이건 좀. 공부가 덜 돼서, 네. 예, 판단을 못 해드렸다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은, 테란이 빠른 테크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대방이 빠른 스포닝을 했을 경우에는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구드론, 그 다음에 해처리 늘리는 플레이 하는 선수들은 알포인트에서처럼 거의 그 상대방에게 정찰을 드론으로, 상대방의 본진을 드론으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무조건 본진 안에서 저그닝이 나오면 대각선으로 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방지하고자 이학수 선수가 먼저 SCB가 나와서 상대방의 저그닝을 본 겁니다. 네, 지금 이학수 선수는 지금 스타포트 올리고 있고 이학수 선수의 SCB가 박성준 선수가 지금 3회 처리 갔다는 걸 봤습니다. 네. 그것은 가장 좋은 그 방어법이라는 박성준 선수. 네. 이 지역에 뭐 통큰 많이 들을 필요 없죠. 시드라니스 소수 생산해 주면서 레이트와 버스에 대한 그 방어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학수 선수, 저 빠른 테크로 지금 벌창기 나와서 저울링을 잡아주고 있고, 예. 박성준 선수는 지금 앞마당에 가져간 이후에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플레이는 예전에, 예, 이윤열 선수가, 애리조나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네. 식의 플레이와 거의 동일하네요. 아,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이윤열 선수는 스태프리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일단은 벌처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스로 오버로드 잡은 이후에 테크트리를 확보를 하는 네, 그런 식의 플레이. 네. 그러나 이런 그 플레이에 박성준 선수가 한번 당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저항력도 분명히 생긴 상태란 말입니다. 네, 이학수 선수가 한기의 벌처를 통해서 지금 저울링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곱 개는 못 쓰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벌처 공격이 상당히 좋죠. 네, 5킬, 6킬이에요. 다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7킬. 지금 이학수 선수 벌처 잘 움직이는데요? 예. 박성준 선수의 저울링 이렇게 잡습니까? 예. 지금은 컨디션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으로 던지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자, 10킬이에요, 10킬. 자, 단 벌처 한기로 10개. 유닛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성큰으로 당연하게 전사라는 네, 문제는 레이트거든요. 네. 지금 이학수 선수는 바로 레이트 한기를 뽑았죠. 예. 오버로드가 잡아주고 있고 스트라 쪽으로 탄탄하게 방어를 해주면서
스파이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파이어 쪽 눈에서 생각하는 것 같죠? 네, 스파이어를 생각하고 있는 박성민 선수. 네. 하지만 초반에 레이트 한 길에 막을 유닛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못 나오죠? 네. 뭐 쓸데없이 정원 소비하지 않고 어쨌든 약간 피해를 본 상태에서 막기만 한다면은 예, 뮤타디스크를 동시에 여러 기 예, 금방 뭐 한글의 근처까지 띄울 수 있겠다라는 박성민 선수의 예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오버로드가 잡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 좀 더 지연된다라는 거죠. 네. 자, 스파이어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 북 하나 맞죠? 네. 자, 오버로드를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학규 선수. 두 분도 열심히 게임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그 사이에서 지금 앞마당 쪽 확인하고 다시 본진 쪽으로 들어가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학규 선수의 레이스. 오버로드가 한 조기까지 잡힌 모습이 확인이 됐죠? 체스가 둘입니다. 중이죠? 아, 스파이어가 완성됐고 곧 있으면 지금 스타리나 스퀘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거는 각도가 되는 생각이겠죠? 네. 한 바, 주고. 이제는 자각선이겠죠? 여기서. 네. 아, 잡아주고. 도망하고 있네요. 예, 쭉 그냥 저 위로. 네. 방향을 바꾸면 안 되겠죠? 네, 방향 틀지 말고 계속 본질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학수 선수는 배틀이 승기까지 나왔습니다. 벌써 세기. 예. 저블링을 상대로 벌스터와 그 뒤쪽에서 머리로 잡아주고 있는 이학수 선수. 도망가요? 그냥 저블링 있는 대로 소비를 해서 상대방의 병력 줄이면 그 자체로도 나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최대한 그 테란의 병력만 줄여주게 된다면, 예. 대각선까지 공격을 가기엔 테란이 좀 부담스럽고, 예. 또, 이 러시바리가 어느 정도 있는 맵이기 때문에, 5시 혹은 또 11시 쪽에 그, 병력이 공격을 갈 때, 넣고 나오게 되는 시점부터는 테란의 병력이 큰일을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히드라 시스템까지 건설하고 있는 박성민 선수. 자, 이번 경기는 박성민 선수 천천히 하네요. 복수는 내목할수록 제맛이다. 아, 예. 그러니까 이학수 선수에게 복수해야 되거든요. 여유있게 플레이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3인처리 상태에서, 물론 뭐, 벌처에 의해서 저그님 잡히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가 레이스에 잡히고 이러면서, 공격 유닛을 생산하는데 트러블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두 가지 타입의 까다로운 공격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박성민 선수 뮤타디스크 숫자 상당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틀의 준비가 있고, 머릿매릿, 이 자리에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 빼주네요. 네, 잡아주고 아래쪽 병력 늘리고 있는 이학수 선수. 예, 뮤타디스크 테크에 대한 것은 레이스로 분명히 정보를 얻어갔기 때문에, 또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예, 배틀이 이래 레이스를 활용할 만한, 자기가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상대방의 본진하는 것 같을 때 이레이레이트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 시야권에서 오랫동안 보여주는 역할만 하게 만든 다음에 그동안에 그 확보된 테크트리로 경기를 끝내는 이런 양상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확보된 테크트리는 다름 아니라 이제 러커 테크예요. 네. 뮤탈리스크에게 그 이레이레이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왕이면 한 두 번 정도의 그 1회 데이트를 같이 걸어주면서, 뮤탈리스크가, 네. 네, 상기 시간씩 빼는 그 컨트롤이 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사실, 이 박성준 선수가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상기 뮤탈리스크 두 개 잡혔지 않습니까? 1회 데이트에. 네. 그러면서 베럭스와 코메드 센터까지 짓고 있는 중계학수 박성준 선수 멀티를 시도합니다. 자꾸 뒤쪽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뮤탈리스크로 정찰을 계속해주고 있고, 네. 이학수 선수 지금 다른 쪽 멀티 가져가는 거 확인을 하겠네요. 네. 테를 지금 뿌려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상대방이 러커가 아주 다소 확보가 된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나와서 지금 멀티 쪽을 압박을 해주는 편이 확실히 좋죠. 뮤탈리스크에는 네,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뮤탈리스크 효과를 더 늘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해줘야죠. 아래쪽 경력 내밀고 있는 이학수 선수. 트리베럭스에서 네, 꾸준하게 유닛 찍어져 가면서 어쨌든 멀티 쪽에 가서 압박감을 줘야지만 저우의 힘이 그나마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벙커 지으면서 상대방이 아래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려야죠. 네, 퀸즈네스까지 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 예. 지나고 지날수록 병력은 꾸준히 생산이 됩니다. 지금 러커가 지금 4기가 확인이 되고, 자, 저글링과 뮤탈. 우선 러커를 중앙 쪽에서 지금 버로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학주 선수는 소세 병력을 이끌고 내려오기 직전. 앞마당, 네. 이 앞마당 쪽과 그 본진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빈집 처리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네, 보다 더
아, 근데 지금 경력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겠네요. 보다 많은 숫자의 머리 매직이 있었다면은 차라리 좀 확장이나 본진 쪽을 공략해주면서 이 상대가 러커와 그 저글링으로서 충분히 앞마당 쪽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겠는데. 네. 아, 지금 중간에 러커를 미래 대회에서 통해서 네. 잡아주고 있죠. 저글링 뮤탈리스트로 위쪽으로 시선 돌려놓은 다음에 러커로 그 생각하는 머린들을 잡아먹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학수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머린의 손실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레데이트 활용을 해서 러커를 잡아주고 또 3베럭스에서 유닛 꾸준하게 찍었다면 앞마당 쪽에다가 벙커를 건설을 해놓고 네, 이 멀티 지역 쪽으로 좀 압박을 가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학수 선수도 앞마당이 네. 돌아갑니다. 박성준 선수 앞마당 그리고 5시쯤 멀티를 추가를 시켜놓고 있죠. 게스트패치하고 예. 있네요. 물론 뭐 더위에 지금 한창 공세 시점이기 때문에 공격 스타트를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그 공격이 상대방의 더위의 병력에 의해서 막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압박을 가는 듯한 모션을 취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이학수 선수도 예. 앞마당 가져왔기 때문에 병력이 이제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이학수 선수가 밀고 내려오죠. 네. 애플이 푸른색은 모이기 때문에 이 이학수 선수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자체를 관리 능력 네. 그때만큼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실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 이학수 선수 본진 앞쪽에서 나쁘게 붙였죠. 네. 지금 배틀은 뒤쪽으로 빠지고 머리 메릭 경력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학수 선수. 네, SK테란 체제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체제라기보다는 네.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진 안에서 계속해서 병력을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레데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때쯤 됐을 때는 센터 쪽이 계속 마중을 나가줘야 돼요. 네, 마중을 나가서 지상 경력들이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레데이트 꾸준하게 활용을 해주면서 배틀 모아가면 결국 저그가 테크가 올라가도 상대방의 그 테란 진영 쪽으로 공격을 못 오거든요. 네. 네 그러는 와중에 뭐 투드랍칩이라든가 이런 뭐 이윤열 선수가 보여주듯이 네. 투드랍칩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성공을 해서 상대방의 멀티를 하나씩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 배틀 모인 테란이 이깁니다. 네. 하이브의 디파일러 마운드. 예. 예. 배틀이 많긴 하지만 예. 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길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센터 쪽에서 힘싸움을 해주면서 그 빈집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 자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 학수 선수는. 예. 네. 다시 한번 박성준 선수 병력 이끌고 내려오고 이학수 선수에게 맞붙겠습니다. 자 배틀이 1에 대해서 병력 잡아주고 길목 속에서 네. 다시 한번 보시네요. 너무 적은 숫자의 머리 매딕이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리고 지금 매딕이 한 거예요. 매딕이 머리 수송되네요. 자 그 사이에 박성준 선수는 스쿼지까지 보내면서 배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배틀이 아까 배틀과 같이 나갔었던 방금 교전했었던 병력의 머리의 숫자가 뭐 한 부대 이상 넘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배틀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이지 공격은 배틀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고 조금 더 많이 모인 병력 그리고 공격력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아예 센터 쪽으로 나가서 상대방의 이 높은 테크의 병력과 맞부딪혀주는 이런 플레이가 이학수 선수에게 필요하죠.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학수 선수 박성준 선수에게 시간을 주면 안 돼. 모든 게 지금 다 먹으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저 디파일러 먹었죠? 네. 잘못 먹는가요? 네, 잘못 먹었죠? 뽑아놓은 걸 공격을 먹었죠? 먹으면 안 되죠. 그 수많은 개체수가 많은 저글링을, 저글링이나 혹은 히드라를 먹으면 몰라도, 저글링이 작다 보니까, 종종 테스트를 하곤 하긴 해요. 하면은 잡아주고 있는 제일 옵저 대강게임 연출 2호시죠? 네, 지금 보냈습니다. 투드랍집으로 병력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고 멀티지역을 전제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학수 선수. 빌미로 해서 센터 쪽도 나가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센터 쪽에서 대치를 하면서 상대방의 병력들이 왔을 때 이레데이트를 활용해주고 뒤쪽으로 쭉 빠져주는 그러면서 언덕에서 싸워주는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격 빠져주지만 공격만 세게 만들어놓고 정면 대결을 할 필요 없어요, 이학수 선수. 배틀 써야죠, 배틀. 지금 나가는데 약간 좀, 무대적 미스가 있었나 보죠. 아까 그 머리도 같이 나갔어야 되거든요. 배틀만 쓰고, 머리도 뒤로 빠진 상태에서 배틀에서 이레데이트만 활용을 해서 뒷발로 잡아주고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뒷발로 못 잡았죠. 이 지역에서 이 박성준 선수 신경 쓰다 보면 잡았죠. 숨잡죠. 뒤 바꾸니까. 5시쯤에 중소수 기계를 공격하는 이학수 선수. 멋있죠, 크게. 그리고 중앙 쪽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아, 멋지 조금 자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력 네. 이동하고 있지만 좀 늦죠? 네, 상대방의 그, 상대방이 경진다랗게 만들어지는 네. 그런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이건 너무 좋았어. 여러 명이 네, 그냥 거? 멀리서 해처리만 계속 점퍼를 해놓고 있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어쨌든 이거는 막았네요. 여기는 지금 막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박성준 선수의 구원 병력이 와서 머린 메딕 전부 잡아줄 직전이죠. 예, 박성준 선수는 이제 디파일러가 나온 시점에서 이쪽 해처리가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격 병력 모아서 테란의 병력이 센터 쪽에 맞나와 있지 않을 때, 즉 상대방의 안마당 쪽에 자신의 안마당 쪽에 뭉쳐져 있을 때 얼른 쑥 들어가서 디파일러의 이레디에이트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 디파일러의 이레디에이트가 아니고 디파일러의 박성을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해처리를 더 늘려가면서 히드라 러커 체제를 활용을 하면서 디파일러의 이레디에이트 다크소함이 아니라 플레이그를 활용을 해준 편이 나은 그 네. 판단입니다. 네, 이학조선 대럭스 9개 불꽃 계속 번쩍거리면 병력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이거 이학조 선수 많이 달라졌네요. 네, 이 배틀이 뭐, 거기서 잡히는 모습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지금 박성준 선수 병력 이끌고 그냥 이학조선 전지적 전을 다 보내고 있어요. 배틀, 배틀이 아니죠. 자, 하나하나 전부 잡아주면서, 아, 배틀 터지면 너무 지났다네요. 예, 인터넷에서의 얘기를 마치 비웃는 듯한 네? 이 박성준 선수의 지금 배틀 6개 정도 잡혔나요? 네, 네 한 개 남았죠? 혹시 칭찬은 리가 끝나고 나서 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박성준 선수 다크섬이 한방 제대로 좀 필요한데요. 예, 공 2역. 예, 러커 2개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렇죠. 예, 서자리에 이제 러커 두 개와 같이 예, 다크 소음이 뿌려졌다면 저 벙커뿐만 아니라 이 머리까지 몰살을 또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병력의 생존율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테란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의 병력의 생존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네. 자, 이학수 선수의 본진대 네. 다운 멀티가 말랐고 12시 쪽에 지금 추가 멀티 지역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나 배스를 다수 잡아줌으로써 테란이 센터 쪽으로 마중 나오기 좀 고민되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다시 한번 드랍팀을 운영을 하는데 한기는 드랍팀 잡히겠네요. 예, 아. 뒷드랍팀이 잡히겠습니다. 지금. 네. 아, 그냥 내려버리는 게 낫죠. 저 맨 3기 내려. 빠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예, 방이 좀 빠르지 못했어요. 네. 한기는 나면 저 디펜스 매트리스 드랍팀을 잡아줬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 멀티 지역 쪽 공격하고 있는 이학수 선수. 아, 나오는 병력, 막아내고 있는 병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러프 한기가. 좋네요. 예. 묻혀서 울트라리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기 저글링과 함께 다시 병력은 태우고. 그러면서, 예, 본진 쪽 자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 아까 이 지역에서 그 해치를 일정됐다면은, 예, 분명히 파괴를 시켰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이 경기 거의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을 것 같고요. 예, 그냥 그, 괜히 성큼코론이랑 싸우다가, 예. 아, 좀 시간을 허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뭐, 어쨌든 이학수 선수, 지금 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네랄 확장까지만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배스를 모은 상태에서 센터 쪽에서의 교전만 계속 소모전만 해주게 되면은 결국 저구의 주력 유닛은 사라지는데 테란의 배스는 남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 미네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안마당 자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닉 유닛이 꾸준하게 모여서 결국 저구가 승리하는 테란이 승리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센터로 마중 나가는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네, 부산하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네, 12시 쪽에 두 개의 저글링, 세 개의 저글링, 아, 뭔가 비었네요. 네. 근데 이 지역만, 네. 공격이 온다면은, 오히려 이, 이학수 선수에게는 고맙죠. 네, 11시 쪽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번에 세 개의 드라스를 이용해서 병력 내리고, 멀티 지역 귀하다는 이학수 선수가 안 거죠. 자, 이 분리 방해. 세 개의 드라스를 굉장히 좋은데요. 울트라리스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미친듯 미래지에까지 공격했으면서 네. 구원병력 배틀이 오늘 또 잡히나요? 네, 아 방해가 되고 디펜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또 울트라리스 잡아주고 있는 이학수 선수 이겼어요. 이번 선수 이겼습니다. 네, 여기에서 병력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배틀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배틀이야 또 뽑을 만한 자원적인 여력과 시간이 있고 네. 네, 이학수 선수 여기 이 상태에서 드론 잡아주고 해처리까지 깨면서 상대방의 주력 병력과 붙었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건 되게 까다로운데요, 3 드랍팁은. 다시 한번 드랍팁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토지를 좀 더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시 쪽인가 5시 쪽으로 드랍팁 이동하고 있어요. 와, 이거? 예, 3 드랍팁. 이거는 막는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디파일러가 미리 대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머리의 공격력을 약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본인과, 울타리스가 붙으면은 모를까. 네. 달린 건, 오히려 테란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각수는 파괴되고 세계가 모두 파괴되고 자, 나올 수 있는 병력 저글링을 보내는 박성준 선수. 근데 이 저글링과 울트라리스크 병력이 여기에서 싸울 병력이 아니라 테라를 코드에 몰아넣고 때려야 되는 그런 병력이거든요. 네. 예, 테라는 이러는 와중에서도 미네랄 확장기지 돌아가고 이제 11형 확장기지까지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원적인 부담이 없어서 계속 승부전을 할 수 있고요. 네. 예. 두 군데를 동시에 격파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많이 힘들죠? 예. 오히려 우정에서 이학승 선수가 앞서면서 이 박성준 선수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박성준 선수 지금 이학수 선수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경기 잘하면 또 대경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데미지를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11시죠. 네. 11시 중에 확장지역 무난하게 자원 채택은 이학수 선수 병력 계속 나 쭉 가면 미니맵으로 일자로 쫙 가요. 일자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네. 자, 이동하는 오다가 네. 넓게 퍼져야죠. 그렇죠. 마지막에 도다가 병력을 둘러싸면서 잡아주고 있는 이하수 선수의 병력. 네, 배틀이 없어도 그냥 이런 그 자유닛으로 부딪혀도 이거는 뭐 이하수 선수가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 네. 멀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예. 네. 지금 멀티 지역 공격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금은 소모전 양상으로 가면 안 되겠고, 박성준 선수는 최대한 적은 숫자의 유닛으로, 네. 뭐, 다크돔을 사용해주면서 이 병력들을 몰아내줘야 되고, 배틀까지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서는 네, 좀 많이 힘들죠. 아, 이하수 선수가 박정훈 선수를 꺾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나요? 아, 다시 한번 병력 이동하고 5시쯤 멀티를 괴롭혀주기 위해서 병력 이동하고 있는 이하수 선수. 네. 성크린 5개, 6개까지 만들고 있죠. 아까 전에 배틀의 숫자가 한 번에 네,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네. 그것 빼고는 거의 뭐 배틀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쌓이고요. 지금 배틀이 좀 막 떨어지면서 병력 이동하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이요, 방이요. 울트라리스크가 뒤쪽에서 달려오긴 합니다만 계속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모가 승계다가 또 배틀까지 지금 좋을까요? 울트라가요? 오리지널이 떨어지게 되면 공방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해주다 보니까 물살이 칠 겸 나니까 금방 잡네요. 아, 확인해 보네. 진짜 수가 없거든요. 오, 이건 예, 포크 콜로니의 그 데미지는 안 봤죠? 멀티즈요? 네. 다섯 시 중에 이하수 선수의 병인 박성준 선수의 멀티 지역을 파괴 직전이야. 네, 탈출을 하고 갑니다. 예. 박성준 선수 탈출형 파괴하고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나머지 병력은 지금 현재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이 없고 드론만 있죠. 네. 꾸준히 박성준 선수 멀티를 또 가져가기 위해서 해처리를 펼치네요. 11시 쪽에서 지켜오는 그 자원이 크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네, 12시 쪽으로 병력 이동시키고 있는 박성준 선수. 아, 하지만 11시 쪽에서 병력이 또 생산이 되거든요. 지금 쌓여있는 테란의 물량, 네, 배틀 수다 보면은 네, 기가 찰 겁니다. 하늘에 꽉 찼어요. 네, 약 선수가 다시 일제의 동률에 대해 동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뭐 박성준 선수 여유있게 플레이하면서 후반부를 바라보는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병력의 부동산 상대방의 SK 차란이라면 차라리 김진영 선수가 알프이트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지브런처럼 디파일러의 다크스웜이 아니라 플레이드를 활용을 하면서 히드라 로커로 계속해서 소모전을 펼쳐주면서 멀티를 늘리고 그리고 멀티 쪽으로 드랍집이 떨어진다면 거기는 이제 나이더스톤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그 스피디한 좀 그 지도전을 펼쳤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틀이 3군데가 넘습니다. 병력 다 잡아주죠. 예, 이륜이 또 활용한 상태에서 이야. 야, 일자로 쭉쭉 와요, 쭉쭉. 예, 그냥 가도 일자로 붙어 싸워도 이게 세븐티에는 그렇죠. 이쪽에 한계 울트라리스크로 잡아주고 있지만 예. 역부족이죠. 마치 저글링 어택당 시키듯 예. 유리한 상황에서 건가요? 예. 지금 머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되겠는데요. 업그레이드 테란이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예. 배틀이 이렇게 많은 상황. 그래도 울트라리스크는 아, 강하게 저항을 네. 해봅니다만은 경기의 양상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학수 선수가 이번에는 박성준 선수의 멀티 지역까지 병력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삼각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사실 네, 오늘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학수 선수는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았었거든요. 네, 드디어 이번 경기 박성준 선수를 이학수 선수가 선수면서 1대1대1대1대1대 세 선수가 모두 세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경기 시간에 25분 16초. 아, 이학수 선수 지난번 경기 우연이 아니라 나도 박성준을 꺾을 수 있다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경기 상황을 가진 이학수 선수를 위해 맞춰서 1승을 달린 이후에 1패를 이뤘던 박성준 선수. 아, 세 선수 다, 이제 대경기가 한 번 더 펼치게 되겠네요. 네, 저희가 우리 했던 지난번 경기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1승 1패씩. 진 선수 이긴 선수도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학주 선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벼랑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난적 정말 강적 박성준 선수를 다크사우로 해서 연거퍼 예, 오늘까지 합하면은 뭐 두 번 연거퍼 잡아낸 거죠. 예, 두 번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결국 또 재경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박성준 선수는 정말 아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선수를 깔끔하게 이긴 상태에서 이학주 선수 박성훈 선수에게 패한 이학주 선수를 잡아내기만 하면은 2승으로 승자조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건데 예, 이학주 선수의 SK테란 운영에 경력이 많이 소모가 되면서 또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변수를 많이 둔 것이 일단 벌처 사용하다가 SK테란 체제로 변하면서 배스를 관리하다가 드랍십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드랍십을 또 화끈하게 사용을 해줬거든요. 예, 2드랍십까지는 봤어도 3드랍십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3드랍십에 좀 많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밀어붙여야 되는 타이밍에 밀어붙이지 못하고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결국 경기를 패한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군데에서의 그 활동이 상당히 좋았었죠. 네. 드랍십으로 공격을 해주면서 센터에서 유닛들이 내려가 버리니까 저그는 당황해서 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야? 혹은 또 센터에 있는 병력을 잡아야 되는 거야? 혼동하다 보니까 일단 그 센터 쪽에 있는 병력과 싸우게 됐는데 그 좁은 길목에서 최대한 또 시간을 끌어주면서 싸웠던 이학주 선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드랍십 공격 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병력들을 자신의 그 앞마당 쪽에 단순히 그 배치만 시켜놨다면은 왠지 그도 그 지역에서의 그 싸움에서는 좀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로써 이제 다크사우론 2에서 테란과 저그의 스코어가 5대 1이 됐는데 테란이 확실히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전에 다크사우론에서 저그들이 명성을 펼칠 때는 테란들이 대부분 2팩토리로 맞춰가는 전략 이외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이스크에 막 쓸리고 이런 그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요즘 최근에는 또 빌드가 많이 발달을 하고 또 선수들이 다양한 운영을 갖다 보니까 이 다크사우론 2에서 테란이 오히려 저그를 압도하는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내네요. 네. 이렇게 해서 A조는 다시 한번 재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리면은 A조의 박성준, 박성훈, 이학주 선수의 경기는 제가 방송 편성상 보내드릴 수가 없게 되고 경기는 오늘 펼쳐지겠습니다. 박성준 대 박성훈 그리고 이학주 선수의 재경기, 재경기의 결과는 MBC 게임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B조의 재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 윤종민, 한승우 선수가 승자 조의 토론트, 패자 조의 토론트 탈락을 놓고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